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깊은 기도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 길을 완전 보는 이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함께 박수 주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쉬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전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오늘 여름
성령의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해 주실 정삼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시고 강단의 흐름과 또 원리스를 이루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달라고 지금 시간 이 예배와 또 이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리 성교사님이 망대로 세워져 계신 영국 버밍엄 예원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 오직 단 하나의 망대라는 주제로 해외 전도 캠프가 영국에서 진행됩니다. 다섯 가지 기초가 견고히 세워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온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도적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분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시간입니다. 저기 주일 아침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매년 청년회에서 이 스승의 주일, 이게 스승의 날 그 주간에 담임 목사님 모셔서 특강을 계속해야 하는데 올해 좀 끊어졌어요. 담임 목사님 대구 초대교회 특강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일 아침에 급하게 시간을 잡아서 저희 뭐 다 갈 수 없으니까 회장단하고 교육자들 청년회 교육자들하고 해서 이렇게 선물을 들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스승의 은혜를 좀 개사해서 이렇게 불러드리고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드렸어요. 9시 40분에 저희가 뵀으니까 10시 예배니까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보통 이제 선물 받고 사진 찍고 이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혹시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꿀팁을 좀 드리자면 보통 목사님께서 중직자나 제자들이 오시면 갑자기 강단 말씀 제목 물어보십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1번 대지 뭐였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 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 혹시 물어보시면 한 25가지 정도 짜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근데 사실은 뭐 같이 올라간 저희 청년들에 대해서는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뭐 혼나면 그들의 문제니까 저랑은 상관이 없죠. 어쨌든 선물을 받으시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시더니 갑자기 자 393 기도 시작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100% 리얼입니다. 살짝 당황했지만 제가 이제 갑자기 성삼위 하나님 회장에게 저희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다행히 이렇게 큰 실수 없이 잘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력 보좌의 축복 시간간 초월 237의 빛 하나님 형상 말씀이 생기가 되는 에덴의 축복
전무후무한 나 교회 현장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는 시대 그 응답 이렇게 쭉 얘기하던 목사님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이까지 나눠주면서 뭐 3, 4주째 계속 원래 말씀하시면 요즘엔 계속 강조 하시죠.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한마음 한뜻 무엇으로 한마음 되기 원하시는 거냐 세상에서 말하는 단합이냐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한마음이 되고 무엇으로 한뜻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인가 바로 393 기도로 하나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15가지 응답 지금 갑자기 유목사님 15가지 응답을 해서 또 뭐 하나 생겼나 보다 했더니 그러니까 3 더하기 9 더하기 3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나락방은요 집회 한번 딱 안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기도 뭐 주문 외우는 기도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누렸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기도가 아닌 응답이 되고 우리 삶에 확인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약속됐는데 왜 393 기도를 안 할까요? 성도님들이 뭐 안 한다기보다 왜 안 될까요? 별로 왜 안 하다 할까요? 24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정도로 강조가 되면 막 이 정도로 강조하면 하고 싶어져야 되고 막 서로 입만 열면 393 기도가 나오고 막 만나면 393 기도 한 거 가지고 보름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잘 안 되거든요. 성도님들 보름 이렇게 잠깐 이데아에서 쓱 들어오면 안 해요. 그런 보름 잘. 왜일까요? 393 기도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났단 말은 아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게 없다. 나는 더 이상 받을 게 다 받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라고 믿어줘야 393 기도가 와닿아요. 근데 아직 안 끝난 것 같으면 아직 하나님께 뜯어낼 게 많으면 그 기도보다는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속이 편하죠. 그 기도하고 싶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해요. 우리 예원 성도님들도. 근데 393 기도하면 아멘 별로 안 하시거든요. 왜일까? 393 기도를 그냥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다 끝냈음을 내가 믿고 내가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이 그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구원의 감사에서 시작하여 선교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각본이 없다는 것. 잘하는 팀도 약한 팀에게 질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없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일어난 일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큰 희열과 쾌감을 주죠.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나라 사람일 경우에는 그 쾌감이 좀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이 아니고 강국이 아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인정받으면 굉장히 뭔가 뿌듯하고 감격되고 237가 전혀 맞지 않는 수준이잖아요. 막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막 특별히 극적으로 넣는 장면 막 수비수를 막 다 제치고 넣었던 그 장면을 한 수십 번 제가 막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동양인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100번째 골을 넣었어요. 그것도 아주 멋있게 감차라고 하시면 감아차기라고 감차해서 넣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은지 아예 유튜브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넣은 100골을 딱 100골을 다 골 장면 모아서 100골이니까 이게 한 시간 가까이 돼요. 영상 올려놨는데 와 런닝머신 하면서 그걸 보는데 그 지겨운 런닝머신 하나도 지겹지 않고 막 내가 같이 뛰는 것 같고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우리 교회 청년이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하성 선수. 하성이 홈런 친 거 수비 잘한 건 저는 뭐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마치 내가 지분이 있는 것처럼 막 예, 돌려봤어요. 삼진당하고 실수한 건 안 봐요. 보기도 싫어. 왜 괜히 마음 아프고 속상하니까 잘한 거 잘한 나이 잘된 것만 모아놓은 거.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이렇게 농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농구를. 뭐 잘 못하죠. 뭐 저희끼리 그냥 하는데 제가 멀리서 이 3점 슛을 넣은 거를 청년들이 찍어준 게 있는데요. 좀 창피한데 한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막
보면서 은혜 받고 막 혼자 포럼하고 막 너무 기분 좋고 뭐 다음을 기대하고 막 뭐 농구 선수를 할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막 창피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하이라이트 장면. 두고두고 보고보고 생각만 해도 기쁜 그 순간. 언제죠? 바로 구원받은 그때입니다. 스포츠 경기야. 지면 지는 거예요. 뭐 지는 거죠. 생사가 걸린 거 아닙니다. 그냥 스포츠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 존재인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을 그걸 보고 멸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 저주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 존재가 구원받지 못하면. 스포츠 경기를 진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가 구원받지 못하면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성기, 리즈 시절, 최고점 언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막 생각하고 싶어야 되고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날 만큼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아,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이 구원에 감사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구원에 감사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루를 시작하든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모든 것의 시작은 항상 구원에 감사해서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이 없어요. 구원의 감사로 시작이 안 되면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전도, 선교, 헌신, 잠깐 힘내서 할 수 있어요. 캠프도 갈 수 있어요. 1억 헌금 할 수 있어요. 10억도 할 수 있습니다. 지속 안 됩니다. 구원의 감사로 시작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사가 없다고 해서 먹고 살지 못하는 건 전혀 아니죠. 먹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월급이 끊어지면 구원의 감사 생각할 텐데 안 그래요. 내가 구원의 감사가 사라지면 자녀가 병 걸린다 생각할 텐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삽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교회 그냥 다녀져요. 구원의 감사 없이. 뭐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 당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 없어도. 더운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원하게 맛있는 케이크 먹으면서 구원의 감사가 없다고 그게 맛이 없고 한약 맛이 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다음은 없습니다. 중요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하려고 하세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 여정을.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만약에 그런 구원의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직분을 맡았다. 중지자가 되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면 자기도 모르게 갈등이 생겨요.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에 곰팡이가 끼듯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갈등이 생겨요. 저절로. 왜냐? 사단이 심어준 줄을 모르는 정도의 상태거든요. 그 정도면. 본인은 모릅니다. 그게 불신앙인지도 갈등인지도. 합리적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부정적인데. 원래 부정적인 말들이 다 엄청 합리적입니다.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본인도 구별을 못하는 상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든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중직자라면.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다면.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사실 그렇게 문제 온 거 아닙니까? 반대로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다윗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렘넌트 일곱 명들의 시작은 전부 구원에 감사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바울의 고백 1절 3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바울은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의 시작이지만 우리 모두 시작은 불신자였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적 존재의 가장 비참한 단어입니다.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 나 잘할 수 있는데, 난 이래이래 성공했는데, 나는 자주 성공했는데, 그거 말고 영적 존재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여요. 불신자가 불쌍해 보여요. 이렇게 안 보여요. 불신자가 부럽다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아, 내가 큰일 났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럽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있다. 그 물고기는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세상 그래서 반드시 죽어가는 거예요. 멸망. 성경이요. 너무 말이 돼요. 복음 알고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야 돼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를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합니까? 똑같이 가요. 마귀가 원하는 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대잖아요. 마귀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인간이 세상 풍조, 세상 흐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걸 이루고 안 이루고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자조차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되면 응답이라고 그러고 안 되면 응답 안 한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자체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전에 본질. 본질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 유리인데 이게 갑자기 흙이 되진 않습니다. 본질이. 바뀌진 않잖아요. 본질이 진노다. 본질이 저주다. 완전 저주 그 자체.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훌륭하고 바르고 선하고 모범적으로 살고 있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면 조금 아쉽고 조금 모자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아주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성경에서 말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라 무감각하게 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약 놓치고 오늘도 말씀 놓치면 우리도 다시 이 상태에 들어갑니다. 내 이야기로 들려야 돼요. 섬뜩섬뜩해야 돼요. 내가 이렇구나. 내 자녀가 이렇구나. 이렇게 들려야 돼요. 구원의 길을 쓰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죠. 그런데 그건 수단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쓸 때 나의 일기를 쓰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내 이야기여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내 인생을 쓰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그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서전 필요 없어요. 구원의 길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보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해서 전도하면서도 본인 응답이 없어져 있어요. 그 전도하는 도구나 이론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고 자기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에게 죄인이 되어서 마귀에게 잡히면 끌려가야 돼요. 근데 가장 비참한 것은 내가 끌려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주도하고 있다.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있다라고 느껴요. 그 뒤에 사단이 있는데 이미 사실은 흑암이 세팅해 놓은 대로 그냥 가는 건데 불신자들 보면 자기 생각대로 된다면서 우쭐거리면서 강의하고 책도 써요. 그 비참한 건데요, 사실. 그게 나중심의 비극이죠. 나중심이 왜 무섭냐? 나중심을 가지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적 문제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길로 갑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를 정의한다면 물론 중독, 집착, 분열. 그럼 중독, 집착, 분열이 왜 되죠? 나중심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하니까 막 귀신이 보이고 그건 결과입니다. 무슨 결과?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중심을 살았다는 결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영적을 다 가지고 있죠. 노아 홍수가 일어난 네피림 시대에 나중심으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세상에서 주는 영적 문제.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말은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마음을 단합해서 이루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너졌어요. 이 말이 뭐죠? 영적 문제는 막을 수 없다. 이 세상은 이미 영적 문제에 빠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식으로 살면 세상의 우상 점수 무속에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 나중심이고 더 성공하고 싶거든요. 더 간절하기 때문에 찾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가문마다 이미 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4대, 5대만 올라가도 전부 다 우상 숭배했던 집안들 아닙니까? 그 흐름 속에 영적인 상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사단에게 잡혀있고 이미 우울함과 공허함과 불안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죠. 예외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것 이전에 이미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고 이 영적인 문제가 가문과 부모를 타고 나에게 왔고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못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단이 한 개인을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성경이 폭로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도 이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도 요새 계속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마귀가 더 잘한다고. 그래서 마귀는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 저기 뭐야 그리스도라던데 이렇게 아는 사람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망하게 해서 봐봐 그리스도 그리스도 해도 안 되지 그리스도 그리스도 해도 망하지 라고 보여주려고 그래요. 사실 그리스도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만 있는지 실제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내가 정말 구원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점검해야 돼요. 아, 그리스도 말하면서 망할 수는 없잖아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아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또 뭘 모르게 하느냐. 특히 렘넌트들, 모태신앙들.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오늘 4절 5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근본 문제, 절대 불가능,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12가지 문제에서 무슨 수로 어떤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뭘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뭘 하면? 아무것도, 어떤 행위로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이라고 하죠. 100% 0.0001%도 섞이지 않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없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드는 구석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지켜 세우고 인정한다.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들이야 뭐 나중심에 산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막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사람 보면 저는 예수를 안 믿거나 정신문제가 왔거나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은혜 아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뭔데 나를 무시. 그건 이제 마귀에게 잠시 잡혔거나 정신이 좀 전응하거나 그런 거죠. 은혜를 안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네가 뭔데 하면 맞아 내가 뭐지. 죄송하다. 이게 맞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여자의 우선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지키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완성해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믿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잖아요. 마귀를 멸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고 예뻐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보십니다. 요즘 뭐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막 완전히 그것만 보이고 막 빠져가지고 막
그런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 어이, 완전 딸 바보네, 아들 바보네. 하나님은 그리스도 바보예요.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리스도만 보세요. 우리 오늘 하루를 나를 볼 때 네가 어떻게 사는지 안 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의롭고 완전하고 존귀하고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보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계속 생각하고 싶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마귀의 존재도 몰랐던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잡힌 자를 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구나. 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해야 되고요. 렘넌트가 학업을 시작할 때 여기 구원에 감사해서 시작해야 되고 산업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대부분 안 그래요. 구원을 우습게 생각해요.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단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이 말 자체가 구원도 모르는 거고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모태신앙 좋은 말이잖아요. 모태신앙 태에서부터 저도 모태신앙이 다 됐지. 근데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이래요. 저도 그랬고 모태 렘넌트들 대부분 이렇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에서부터 복음 드는 거지 지가 뭐 잘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오히려 모태신앙이 불신자 상태를 모르고 불신자들이 어떤 영적인 싸움과 시달림 속에 구원받는지 현장을 모르면 교회 힘들게 해요. 어릴 때 교회 다녀가지고 직분을 안 줄 수는 없고 막 해가지고 어렵게 해요. 본인도 전혀 감격 감사 없는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제가 청년이 하다 보니까 다 드러나거든요. 청년 때는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니까 창피해서 똑바로 못 나와요. 예배 저 뒤에 앉아있고 그래. 나는 몇 대로부터 예수를 믿고 몇 대로 믿은 게 그렇게 대단하면 베드로 후손들은 지금 아주 대단해야 됩니다. 없어졌어요. 루터 가문, D.L. 무디 가문 이름만 있지 복음 없어요. 모태로 20대가 되면 뭐 할 것입니까?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데 오히려 불신의 상태를 저절히 경험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가문, 나의 가정,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인정하고 지금 드러난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훨씬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드레 선교사 여기 계시지만 그 담임 목사님 좋아한다 하시잖아요. 맨날 굳이 목사님 다 얘기하시잖아요. 뭐 다 얘기하시잖아요. 단순히 성격, 심플 마인드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에 그 다음이 있다니까요. 저는 청년사회 갈 때 이것부터 합니다. 이것만 해요. 어떤 면에서 구원에 감사가 없는 사람 저는 직분 절대 안 줍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망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대부분 무너져요. 그 상태에서 직분하면 제가 막 부모님들이 전화하고 부탁해가지고 직분 준 적 있어요. 다 중도 하차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래서 직분자라면 생명운동 일어나고 막 부흥하고 하나님이 사람 붙여야 되는데 구원에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붙이겠어요? 안 붙이죠. 그 자꾸 그룹 순 줄어들고 하니까 본인 시달리고 막 낙심하고 절대 불가능해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 선교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전 세계에 하나님 은혜 나타내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무슨 방법으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 전도운동.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이 누렸던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나타내십니다. 증거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왜 다락방 전도운동 하죠? 왜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가면서 왜 다락방 운동을
하지요. 답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우리 랩먼트들 우리 대학 청년들 그냥 부모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원교회가 하니까 왜 다락방 운동하지요? 왜 유광수 목사님, 단임 목사님 귀한 전도자들이 이 함께 이 운동을 하지요? 왜 하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미야, 그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역사,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을 보면 핍박자였죠. 핍박을 했다는 말은 아주 시달렸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대 최고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하생,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 이 말은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거죠. 답을 얻기 위해서, 진리 찾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말했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던 상태에 있던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신 거죠. 그때 바울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답이 난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외웠던 모든 성경 이야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누굴 붙이죠? 아나니아를 붙입니다. 왜 아나니아? 하필 아나니아는 별로 바울 전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 간다 가려 때 아, 안 가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근데 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였냐? 아나니아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사람. 다른 말을 절대 안 할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는 거죠. 시대적인 제자를 붙이는 거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만남의 축복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고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과 아나니아가 함께 있어서 바울에게 미션을 전달했죠. 무슨 미션이죠? 하나님으로 받은 미션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그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바울에게. 미션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텐트 치는 업을 하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신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 달란트, 헤블리 달란트를 가지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든 전도자들은 바울과 다 똑같은 시간표를 살지요. 바울의 개인 상태를 치유하시고 답을 내시고 예비된 만남, 루디아 같은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의 만남, 미션을 주고 업을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우리가 말하는 다섯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이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구원이 뭔지 진짜 아는 사람, 그리스도로 내 인생 결론 난 사람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유 목사님이 정리하신 것이지 이게 우리가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게 다섯 기초 회복을 하셨어요. 다락방 몇 개 더 뛰라는 말씀이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눈으로 현장을 보란 얘기죠. 성경적 전도 운동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적이어야 하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구원의 감사 회복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저는 청년 사역을 할 때 이거 가지고 갑니다. 왜냐? 성경적이니까. 다섯 기초 중심으로 해요. 저희 청년에 윤성민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은 윤성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요 앞에 물고기 식당 사장이에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안 가면 드셔보시면 가시 없는 생선 요리 전문적으로 하는데 제가 그 청년을 다섯 살 때부터 알았어요. 저도 애기였고 그 친구도 애기인데 예뻐했어요. 그 동생 우리 김성자 원사님 아들 둘인데 동생 영민이. 영민이는 완전 막 꼴통 어릴 때부터 막 예배 시간에 교통사고 차에 받쳐 날아가고 동생 두 번 났다니 오후 예배 시간에 트럭에 맞춰 요 앞에 길 건너다가 두 번이나 맞춰가지고 말이 지금도 약간 어눌해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튼 성민이는 좀 점잖고 그랬어요. 애기 때부터 예쁘게 생겼어요. 참 예뻐했는데 저도 이제 뭐 외국에 가고 뭐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한국에 왔는데 이제 군대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미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나왔으니까 막 전도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니까 와서 밥을 사주는데요. 밥 사주면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착하고 예쁜 동생이었는데 복음 말하는데 보여요. 안 들어가는 게.
눈이 딴 데 있어요. 말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 또 그런 뭐 시간 지나고 7년이 지났고서 제가 이제 청년의 교육자로 왔죠. 다행히 청년의 교회는 다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주일에는 예배해드리고 놀 생각, 술 마실 생각, 스포츠 토토 할 생각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회 아무도 모르는데 임원단을 회장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애가 그 성민이 영민이밖에 없으니까 일부러 안 불렀어요. 괜히 아는 사람 부르면 인본주의 같아가지고. 근데 그때 장세진 장로 당시 회장이 이 친구가 문서 회계사였으니까 이 문서 잘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서기로 부르더라고요. 뭐 그러면 청년들이 원하면 그걸 세웠죠. 저는 이 친구가 그때 회장단에 딱 들어왔을 때 다른 계획 없었어요. 얘가 복음의 결론 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리스 답을 얻어야 된다. 다락방이죠. 답이 얻어야 된다. 그래야 이 친구가 살아가면서 전도자를 만날 거고 제자를 만날 것이니까 저는 1번이죠. 다락방. 복음 결론 나야 된다. 3개월 동안 계속 복음을 말했어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네 인생이 오직이어야 되는지. 진짜 성경이 말한 건지 뭔지. 근데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이 친구가 뒤집어졌어요. 로마서 1장 2절 4절이 깨달아져 버렸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을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완전 충격받아. 술 취한 것처럼 살더라고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얘가. 눈이 약간 뒤집어져 있어. 흥분해. 잠도 잘 못 자. 막 물을 막 물을 드르 떨어 막. 너무 충격을 자기 평생 몰라요. 어떻게 외운 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다전에 인간관계 다 깨져버렸어. 만나면 엉망진창 됐어요. 왜냐면 만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가가지고 네 예수 네 귀신 들었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막 충격받아가지고 넌 지금 마귀에 잡혀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친구들이 황당해가지고 막. 근데 놀래는 거죠. 이 친구들도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막 전도가 되어지고 다락방이 열리고. 근데 충격은 유효기간이 있죠. 충격받은 것 가지고는 각인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예요? 미션홈. 그래서 남자 회장 몇 명을 제가 미션홈 만들어 집어넣었어요. 살면 미션홈 해보면 다 드러납니다. 삶이기 때문에. 복음 아닌 거, 율법, 종교 다 드러나요. 드러나면 인정하고 인정하면 집중하거든요. 그게 집중. 미션홈 집중이죠. 그렇게 집중하는 중에 미션을 발견하죠. 그게 미션은 미션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미션을 발견. 아, 내가 직장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평생 성교 못하겠다. 월급 아무리 많이 받아도 휴가도 못 내는데. 그러면서 뭐 동생이 일식집 그 당시 주방장이었으니까 둘이 기도하면서 식당을 낸 거예요. 전문사요. 기능을 가지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팅이 된 거죠. 그랬더니 지금 지역과 교회에 영향을 주는 지교회 다섯 개죠. 이 그림으로 저는 사역을 합니다. 왜냐? 성경적이기 때문에. 예원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정운주라는 한 전도자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유광수라는 전도자를 만나고 함께 지금까지 30년 같이 다니면서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시다가 이 목회 현장 업을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을 장악한. 저는 지난주에 열리는 마켓 그냥 안 보여요. 지교회의 열매예요. 저게요. 한 지역을 장악하는 축복. 우리 교회가 다섯 기초 응답 그대로입니다. 너무 커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개인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해주는 다락방. 만남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팀사역. 삶을 지하고 미션 발견하는 미션홈. 업과 달란트를 통해 전도 선교하는 전문사역.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이 다섯 기초 속에 오 기초 속에 다 있어요. 전 시간이 지날수록 어릴 때 오 기초 맨날 들었는데 몰랐는데 지금 보니 야 진짜 성경적이구나 이게. 이 속에 다 있구나. 이제 우리 저희 청년회 부회장 이름이 오승욱인데 내 이름 바꿔라. 기초로. 오기초. 이분 이름 누가 지어줬대? 고모부가 지어줬대. 야, 고모부 바꿔. 오기초. 기초 이름 좋네. 오기초. 오씨가 이름 할 게 많습니다. 오유재. 오인일조. 뭐. 오로지. 오씨 좋아요. 오씨는 무조건 성경적으로 지어야 돼. 오기초. 얼마 좋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생각날 테니. 이 속에 있어야 지속이 됩니다. 이 속에 있어야 확산이 돼요. 저희가 지금 4천망대 운동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2,500개에서 약간 머물러 있는데 사역자가 이 눈이 없으면 절대 확산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다락방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복음편지 끝났는데
다락방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가 다락방을 하는 사람이 모든 만남의 눈을 제자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랑 다락방을 하다가 만남을 볼 때 이 사람 만나다가 아, 이 사람 하나 왜 붙였지라고 질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확산이 돼요. 오는 여러 세대에 오기초 시스템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기초는 보이는 시스템이지만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보이지 않는 선교죠. 가장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선교.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선교가 뭐냐? 바로 바른 동기입니다. 다락방 훈련을 많이 받고 많이 뛰던 분들 중에 사라지는 분들 많죠. 충격받고 생을 걸겠다고 하다가 사라지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이제 RTS 졸업, 저도 신학교 졸업한 지가 이제 꽤 시간이 되다 보니까, 한 7, 8년 지나다 보니까, 3분의 1은 없었어요. 같이 졸업했는데, 같이 생을 걸자, 전도운동에. 바톤을 이어주자 했던, 다 사라졌어. 다른 교회 가고 그만두고. 다섯 개 초, 20가지 전략, 62가지 달달 외우고, 심지어 논문 쓰거든요, 우리 논문을. 근데 왜 사라지는지 보니까 결국 동기예요, 동기. 내 안에 동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는 내 질병과 경제와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동기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복음을 정말 깨닫고 구원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아 그래 내 문제가 질병과 경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였구나. 아 내 개인이 답이 없으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만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주신 미션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상처 속에 붙잡은 미션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동기가 바뀌거든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동기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동기가 됩니다. 생명 살리는 게 유일한 동기가 돼요. 복음 누리고 전하는 게 유일한 동기가 됩니다. 내가 인정 못 받아 상관없어요. 무시당해 상관없어요. 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상관없어요. 전도 운동이 막힐 만큼 상관없어요. 그걸 보고 셀프리스, 내가 없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셀프리스라고 합니다. 그 영적 싸움은 결국 동기 싸움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직분을 맡고 있고 바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할 때는 티가 나요. 아무데 설 자리 없을 때는 티가 나요. 정말 시편 23편 1절이 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는 말이 진짜 고백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선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안 하냐?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가 넘치고 성경적 전도 운동과 셀프리스를 체험한 바울이 한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관심 없어요. 바울은 달려가니까. 동기 없어요. 이 복음 증거하는 거 말고는.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미션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4천 망대 운동과 237 치유 운동입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4천 망대 운동과 237 치유 운동만이 우리의 동기고 나머지는 동기 아닙니다. 우리 남은 인생 어떤 일을 하든지 구원의 감사 속에서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393 기도로 완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사에 시작하여 선교로 끝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답을 찾는 다락방 만남을 통해 답을 주는 팀사역, 삶을 지하고 미션 사는 미션홈, 업과 달란트를 전도하는 전문사역, 지혈을 반화시키는 지교의 응답을 통해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절대 불가능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섯 기초의 응답을 가지고 237 치유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수협에 참석한 주의 귀한 백성들 지라들과 예언의 모든 렘넌트 해외 선교사님들과 해외 지교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